안녕. 승현이야. 다이어트는 건강, 기능, 대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단지 아름다운 외형만을 추구하는 미용 다이어트입니다. 체지방은 위급 상황을 대비해 몸에서 저장해 놓은 비상연료입니다. 생존을 위한 뇌의 거역할 수 없는 생리 시스템이죠. 때문에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면 뇌는 체지방을 연료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탄수화물 섭취로 글리코겐을 만들어 기본 연료로 사용할 뿐이죠. 다이어트를 하기 위한 비상사태가 발생하려면 글리코겐의 급격한 소모가 순간적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천천히 사용되어야 하는 글리코겐이 어느 순간 갑자기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면 뇌가 이 정신나간 상황을 버티기 위해 체지방을 꺼내서 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방을 쓰지 않고는 절대 버틸 수 없게 지옥 같은 상황을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헬스장이 아니라 헬스장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헬스장에 가면 똑같아요. 저중량 고반복 웨이트로 글리코겐 고갈, 다음은 유산소 러닝머신으로 체지방 태우기, 오 1시간 넘으면 근손실 나니까 빨리 집에 가서 단백질 식사, 일반인부터 보디빌더, 트레이너까지 거의 뭐 정석화된 공식이죠. 글리코겐이 고갈되면 지방이 사용되고 오버트레이닝은 근손실. 생리학적인 에너지 소모 단계는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강도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저중량 고반복 웨이트 한두 시간 하고 런닝머신에 타면 정말 지방이 마법처럼 사용될까요? 아니죠. 웨이트를 몇 시간을 해도 인간은 체내 모든 글리코겐을 절대 고갈시키지 못합니다. 왜? 그 전에 쥐나고 병련나서 쓰러집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글리코겐 고갈이 아니라 순간적인 글리코겐의 급격한 소모가 발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벼운 중량, 10회 이상의 고반복, 부분 가동 범위, 이런 육체가 쉽게 컨트롤이 가능한 웨이트는 컨트롤이 쉽기 때문에 몸에 과부하를 줄 수가 없습니다. 글리코겐의 급격한 소모를 발생시키지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냥 천천히 느리게 소모될 뿐이죠. 때문에 1시간을 쉽게 넘길 수 있고 많게는 2, 3시간을 해도 별로 지치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에너지를 쓰기는 하니까 식사 조절을 하면 체중이 줄기는 주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고 느긋한 소모 강도에 대해 근손실이 많이 일어나겠죠. 뇌 입장에서 근육은 생존의 불필요 대상 1순위니까요. 자극과 펌핑의 오류에 대해선 이제 기본적으로 다들 아실 테니까 굳이 설명은 하지 않아도 되겠죠? 글리코겐의 급격한 소모를 일으키는 과부하는 완전하게, 안전하게, 정직하게 세 가지의 절대 규칙이 따른 1에서 6회 미만의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목숨을 건 웨이트를 해야 하며 이 모든 것을 최소 50분 미만으로 더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포자기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과부하의 원리편에서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달라지는 부분이 없어요. 다이어트, 벌크, 훈련 방식이 변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식사 유무의 차이일 뿐이에요. 과부하 트레이닝은 단시간에 엄청난 양의 산소량을 발생시키고 뇌에서 위협을 감지합니다. 교감신경이 각성되고 아드레날린 분출, 에페드린 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 상황에 대해 생존 본능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입이 마르고 체온 상승, 급격한 에너지 소모를 견디기 위해 체지방 대사, 기관지 확장, 근손실 최적화,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저는 카페인이라는 독을 오장육부가 뒤집어질 만큼 초대량을 섭취하여 교감신경 과항진 상태를 유지, 24시간 생존 본능 상태를 만들어 극단적 탄수화물 제한에 버티고 체지방을 순식간에 제거하는 매우 위험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속도가 빠른 것입니다. 제가 2주 조금 넘게 17kg 정도를 감량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냐 물어보세요.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심장은 절대 버티지 못합니다. 때문에 카페인을 얼마나 먹는지 가르쳐드리지 않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방식은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나는 또라이니까. 웨이트가 끝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반병신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런닝머신을 쳐다볼 힘도 올라갈 정신조차 없어야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자주 하시는 게 유산소를 전혀 하지 않는데 다이어트 속도가 빠른 거죠? 답은 매우 매우 간단합니다. 런닝머신 1시간,
빨리 걷는 사람과 목숨을 건 매세트 직후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사람과 누가 더 많은 산소량을 필요로 하고 사용을 했을까요? 유산소는 대사에 의한 산소량일까요? 러닝머신 사이클 같은 단순 기구의 이름일 뿐일까요? 무산소와 유산소, 그 본질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후면삼각근, 측면삼각근, 복근, 종아리, 전완근, 승모근, 유산소. 저는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용 다이어트는 생존 시스템을 위협하는 단순 자기 파괴 행위입니다. 우리의 뇌는 이 미친 행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막으려 할 거고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무겁게 하지 마. 위험해. 가동 범위를 줄여. 다쳐. 뛰지 마. 걸어. 오늘만 먹어. 포기해. 편해. 우리가 무겁고 큰 동작에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끼고 이해하지 않으려 하고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자주 실패하시는 분들은 정신이 나약한 게 절대 아닙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못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제가 감히 한 말씀 드리자면 거울 속 자신을 증오하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잔인하면 잔인할수록 여러분의 다이어트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건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낙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식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안녕!